my fryer. I'm sorry. 방송을 하면서 망쳐놓은 거를 극복하려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하는데 사람 천성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갔어요? 아니, 송현지라고? 네. 저 덕분에 미드 본 거 알죠? 근데... 방송에 신규위 한 명이라도 더 됐을 것 같아요. 형 여기 처음 오세요? 어디? 아, 네. 여기 처음이냐? 일본어시죠? 여기였어. 동방인 때 가서 갔다 왔어. 아, 너한테 지금은? 저는 성격이 진짜 안 좋아. 아, 저분도 너무 좋아 이번에. 세라는 소스가 뭐지? 빡세요. 아, 사태는 건너가는 다리죠. 역시 눈썹도 그렇게. 짱구 눈썹. 짱구 눈썹. 이게 뭐야? 아이, 뭐. 좋은 시간 보내야죠. 어? 오늘 이쯤에 좋은 시간 가는다는데. 영혼하게 해서 영혼 가고 말하면서 있는 아, 뭔 소리야. 영혼 아, 진짜. 아, 염탐하지 마, 빨리 가. 아, 염탐하지 마. 내 손 벌림 보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염탐 경고 안 돼요, 진짜? 옆에 두 명 너랑 나. 우리 둘끼리 여기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아, 마지막에 판단 미스해가지고 그래서 캐리어를 돌렸으면 안 되니까 그냥 갈가먹었습니다. 아, 오늘 준비한 거 오늘 출발하고 이럴 게 있는 친구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그리고 진짜 이럴 게 많은 친구 우승자 떨어뜨리세요. 고민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세레머니를 볼 수 있을까? 우선 올라갈 수 있는데 보통 여쭤봐야 할까? 테라도 한 낀다 그랬어? 왜 테라도 한 낀다 그랬어? 테라도 못 하긴 했어요. 연습 상대가 없었어요. 아 진짜로. 아 성훈이 형 잘하시니까. 아니 요즘 있어도 알겠어요. 야 스톱피제이도 떨어지는데 톱은 잘하잖아. 스톱피제이도 떨어지는데 못 봤냐 배구 하는 거? 아 연주가 한 보기 해줘. 밖에 없다. 지금? 아이고 시간 빨리 한다. 갑자기 10점 뛴다. 저는 지금 두께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최재! 최재! 저 상대가 트리플 올리는 편의점의 선택 아 근데 진짜 테라이 그렇지 그렇지 그냥 저거 누가 얘기했다고? 아, 노승 한번 했었어야 된디 아쉽긴 하다. 오, 플라시. 누가 이겼다. KT와 함께하는 ASL 시즌 4. 자, 여기서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생존율을 저희가 따져봤거든요. 네. 해난과 프로토스 저그 종족의 생존율. 와, 토스 생존율 봐, 스물. 그 다음에 이제 시즌4 같은 경우는 생존율 자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예, 한 번 더 지금은 보여드리고 네. 있죠. 저그가 그렇죠. 75에서 80이고요. 거의 뭐 테란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네, 테란이 거의 반토막이 나고 네, 반토막이 났어요. 우리 툭툭이 고생해라. 자체를 아, 프로토스와 저그가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토스가 조금 더 생존율을 높이는 모습, 적어도 한 5%가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마다 올라가는 종족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종족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승자전 매치 이제 15번째 16강 진출자가 좀 가려지게 되는데요. 조기석 선수와 이재동 선수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이재동 선수예요. 예, 뭔가 좀 보여줬죠? 확실히 오늘 경기를 위해서 많은 연습 끝에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온 기회였는데, 와, 제이디 포스 오늘 뭔데? 이재동의 모습을 많은 분들이 저희, 좀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죠. 이 경기 준비를 잘해온 모습을 이전 경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조기석 선수도 이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힘든 경기 이겨내고 승리 따내면서 16강 진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조기석 선수거든요. 네, 뭔가 이제 꾸준하게 노력하는 성실한 이미지가 있는 조기석 선수. 야, 근데 현재는 평소에 잘하는데 오늘 경기력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전진하는 이런 뭐야?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거든요. 예, 앞에 있는 선수만 이겨내게 된다면은 바로 16강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결과를 마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조지명승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경기에 걸려 있습니다. 경기 좀 끝났어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승자전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Fight. KT Giga Internet ASL Season 4. 승자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지역 이재동 선수입니다. 오늘 1차전에서 구성훈 선수를 잡아내면서 승자전을 올라왔지요. 한 번 더 테란을 만났습니다. 이에 맞서는 파란색 테란 조기석 선수입니다. 결승 진출 기록을 갖고 있는 조기석 선수 예선 탈락까지 하면서 힘든 시기를 버텨냈습니다만 오늘 어려운 상대를 승자전을 만났어요. 잡아내야 16강 가는 겁니다. 네, 뭐 쉬운 상대는 없다고 생각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준비해온 것만 잘 하자라는 생각으로 조기석 선수는 플레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이재동 선수 조기석 선수. 자, 경기력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 16강에서 경기력 너무 좋았던 두 선수 간의 대결이거든요. 자신의 그 성실함이 반영됐던 그런 조기구이 조기구이 준비 열심히 한 거야. 조기구이도 경기력 너무 좋았다. 진행하면서 그리고 폭군 JD 9시 조기구이 3시 경기를 잡아냈던 조기석 선수. 아, 이거 전진 발화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당연히 할 거죠. 자, 전진발악이죠. 저거는 네. 의미가 뭐냐면 저거는 서치 오는 오버로드를 잡겠다는 마인드예요. 저 오버로드를 끊겠다는 마인드. 저걸로 앞마당에 벙커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오버로드를 잡겠다는 마인드. 근데 중요한 건 JD가 서치를 해버리네. 오버로드를 일단 돌릴 겁니다. 드론까지 보내가면서 성인님 하위 제거하려고 하고 있네요. 네, 예, 이재동 선수가 3분의 2가는 완성된 상황에서 네. 드론 하나 여기서 시야가 찾겠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네. 이런 게 아, 자, 들어왔어요. 와, 바로 찾아버리네. 네. 와, 이재동부터 예, 상당히 좀 날카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맵에서 무언가 할 거다라는 것을 자, 바로 찾아버리네. 뭐 같습니다. 예, 그래도 베로스가 지금 미친 듯이 지금 날아가 도망가고 있죠. 네. 예, 이런 예 그 플레이가 뭐 연습 선수들의 그 연습 경기에서도 몇 번 나왔었거든요. 저렇게 전진 팔배력을 시도해 주면서 오버로드 잡고 또 이 앞마당 쪽을 가져간 저업을 하면 앞마당까지도 공략하는 식의 그런 운영. 네. 자, 그리고 앞마당 좋아요. 이건 전진 배럭을 방해했기 때문에 오버로드도 안 잡혀요. 바로 빼버리죠 오버로드. 올렸기 때문에 그냥 앞마당 쪽에다가 자, 와 히드론. 그다음에 이제 정찰 SCV까지 잡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기석 히드론까지 온라인상에서 크루싱 필드를 연습했을 때 승률이 30%대예요. JD 오늘 게임 긁히는 날인데 좀 되는데 JD 내 친구. 빌드상으로 마련을 반드시 할 JD 게임 긁히는 날이다 오늘. 조심스럽게 이제 경기 운영한 결과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길로 셋길로 빠지면 되죠. 예. 아, 준비 진짜 잘해온 것 같은데 이종 선수가 저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 나가면서 또 상황에 맞게 스포닝을 바로 지어주고 예, 그러면서 이 저글링 생산 준비가 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오케이 좋아. 지금 초반에 그 전력을 좀 알아차린 채 맞춰나가는 모습을 이재동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 예. 조기석 선수 패키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테란의 그 의도 파악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자, 3회 처리 운영도 아니 근데 왜 티버 언니라고 하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진짜 어린 척 못이네. 와, 히드론. 예. 아, 근데 저 마린을 돌렸는데 눈치 깐 거 같거든요, JD. 마린 찾죠. 저글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내기. 오. 자, 이거 찾았어요, 마린. 부산은 뺍니다. 네. 경력도 이 지역. 와, 오버로드 잡으려고 왔네. 오버로드가 유유히 다닌다면. 아, 근데 앞마당으로 오면 오는데 저글링을 안 찍으면 피해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죽었던 SCV에 대한 복수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좀 과감한데. 온매력에다가 가난한 상태에서. 자, 이 마린은 어차피 못 살아 돌아간다는 그런 마인드일 거예요. 저기서. 자, 피해 잘 주고 있고 미네랄 뒤쪽으로. 그렇죠. 성큰 안 닿는 피 쪽으로. 와, 저기서 잘하는데 오늘. 들은 대단히 의미 있죠. 앞마당 쪽에서 성큰 콜로니를 빠른 시간 안에 받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벌처가 추가 생산돼서 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그런 머리들 끌어냈거든요. 벌처 다음에 이제 앞마당 먹, 아 뒷마당 먹네요. 그 다음에 스타포트. 뒷마당 먹으면서 스타포트. 오케이. 이거는 투스타 의식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자기는 부유하게 가겠다. 심리전 빌드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저글링 돌리는 타이밍에 들어가나요, 조기서? 게임 긁힙니다, 오늘. 조기서 또 게임 잘 돼요. 컨트롤도 좋고. 와, 근데 JD도 오늘 긁히는 날이라 수비 좋네. 빠진 드론은 북인데. 야, JD 둘 다 경기력. 투데이 경기력 뭐야? 와, 드론이 언덕 위에서 한 대씩 맞으면서. 근데 이 자체로 피해를 많이 보긴 했어, 저그가. 그리고 히드라까지. 살짝 피해를 본 거야,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본 게 더 좋아요. 가져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때는 이 드론 이 저글링으로 서치를 못 했으면 모르는데 이걸로 다 봐 가지고. 야, JD. 이번에는 확신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네. 정찰차 하고 있는 것까지 저글링 하나 찔러 넣어요. 정찰까지 완료. 네. 히드라 추가 되죠. 예. 상대는 기본 병력이 많지 않은 어떤 그 태클을 올린 이런 운영이긴 한데 역시 이제 저그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빠르게 히드라를 활용해서. 자, 히드라를 근데 굉장히 빠르게 뽑았네. 바로까지. 야, 이거는 돌려서 한번 후려치겠다는 그런 마인드 같은데.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좋은데요. 이거 투에 처리해서 저 마인 박는 것까지. 와, 소겁이 돼 가지고. 이거 한번 찌른 찌르거든요. 이거 막기 힘듭니다, 저기서. 아, 진짜로요? 감안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여기 보는 거. 와, 이거 막기 힘들어요. 마인밖에 없어요, 지금. 입구 압박 시작하죠. 예, 언덕 위쪽으로 지금은 이동을 해가지고. 야, 저기 경기를 너무 좋은데 오늘. 마인으로 지금 수비가 안 되는. 마인으로 수비하는 것을 그 타이밍을 노려서 히드라 위주로. 야, JD 건설 하고요. 그리고 탱크까지 뽑을 지금 바로 눌러야 됩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마인만. 이건 SCV도 나와야 돼요. 와, 역대박. 오. 마이너가 마이너가 월. 근데 SCV와 벌처 그다음에 이제 벙커로. 와, 역대박 났으면 게임 끝났다 이거는. 예, 상황입니다. 탱크도 지금은 빨리 뽑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체제였기 때문에. 네. 예, 탱크로 전용을 해서 벙커와. 만약에 역대박 났으면 게임 끝나. 아, 근데 이거 무린데. JD 무린데. JD? 예. 예. 손해가 좀 있었어요. 탱크 점사를 하려다가 욕심부리다가 히드라를 좀 꽤. 이거는 차라리 제가 봤을 때 드랍업까지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렇소도 이게 드랍 근데 못 찍은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한 운영이라서요. 네, US 파이어. 예. 앞마당 쪽에 이제 가스도 안 캐고 드론만 어느 정도 붙인 상태에서 히드라로 난입해서 경기를 끝내겠다. 상대방이 태클은 빠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병력의 양은 많지 않다. 기석이도 오늘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데? 네, 일단은 정면에 자 탱크 둘까지는 나왔습니다. 네. 점사에서 바로 돌파해야 돼요. 바로 돌파해서 여기서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무리다 제이디야. 이건 무리다. 탱크를 다 잡았어요. 탱크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무리다. 너무 무리했다. 네, 지금 벙커 하나가 좀 수비를 잘. 이렇게 하고 무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터졌습니다. 이 정도 피해 주고. 입구 쪽에 벙커 하나에. 예.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수비가 좀 되고 있어요. 거의 뭐 생명줄 같았던 히드라 부대들이었는데 두 번 들어갔던 이 히드라들이 조금 좀 무탈 찍을 돈이 안 나오네. 흔하게 앞에 있죠. 지금
탱크를 이거 기성이가 수비 잘해가지고 테란이 내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은데 테란이 데슬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라서요. 자 이후에 다음 카드는 이거 테란이 좋은데? 내가 봤을 때? 11쪽에 추가 처리까지 올렸습니다. 네, 히드라로 어찌됐던 탱크 숫자를 줄여서 히드라에 대한 압박감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빠르게 체제 변환을 뭔가 꾀하면서 상대가 이거 저그가 저 히드라를 너무 꼬라박아가지고 지금 뮤탈도 빠르게 안 지키고 이거 테란이 좋아요. 계속 정면에다가 히드라 왜냐면 테크도 테란이 되게 빨라가지고 늦은 타이밍이고 그리고 이제 스타포트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만은 배슬이 바로바로 뜰 수 있는 이런 체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테란이 수비 잘해서 테란이 좋아요 오히려 일단은 경기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배슬 기지 그렇지 배슬 기지도 올라갔고 배슬 체제까지 갖출 준비를 하고 있는 조기서 네 저그 너무 가난해 저그가 히드라 이후에 다른 것이 온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텐데 저그가 너무 가난해요. 이거 테란 완전 테란이 좋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조기석 선수예요. 예, 스캔 활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어쨌든 의도 자체를 조금 예,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예, 수비 라인 형성을 한 이후에 바로 이제 병력을 한타 구성을 히드라 너무 꼬라박았다. 상대방의 앞마당 쪽이라든가 이런 지점으로 진격을 해가면서 플레이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기석 선수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탱크를 빨리 확보한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예, 이후에 이제 예,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테란 한 방을 빠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저그가 막기가 진짜 그림이 힘든 상황이야. 이거는 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배럭스 더 늘리죠. 병력 추가 거기다가 탱크 공부까지 올리고 있는 테란입니다. 네. 배슬은 갖춰졌어요. 배슬을 떨구면서 전진을 늦춰야죠. 지금은 병력 구성이 적의 입장에서 한번 히드라 위주의 가난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병력 구성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이고 네. 이거 배슬이라도 떨궈야 저그가 할만한데 배슬도 못 떨궈서 이거 테란 한방 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끝날 것 같은데 거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건데 저그가 유닛을 빠르게 기석이가 경기력이 좋네 오늘 상태로 지금 뽑고 그 이후에 병력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터렛을 얼마만큼 지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터렛 하나를 짓다가 취소하면서 배럭으로 바꾼 건 정말 좋은 판단이었던 네. 것 같네요. 예, 뭔가 수비에 조금 더 저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진짜 불리해요. 저그 입장에서는 레어테크의 병력을 많이 생산을 하지 않고 예, 하이브를 바로 누른 이런 그 빠른 그 체제 변화를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이제 뮤탈리스크의 러커 거기다가 뭐 스커즈까지 저그가 진짜 불리해요 이거. 와우 근데 와 까비 나가야 됩니다. 네. 탱크 하나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옵저버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희도 지금 이재용 선수의 변칙 패턴이 정말 헷갈릴 정도거든요. 하지만 이걸 전혀 예, 확실히 100%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JD라면 몰라. JD라면 기대해 볼 만합니다. 불리하긴 한데 뭔가 JD라면 몰라. 빨리 오면 안 되는데 싶어서 토렛을 여기저기 막 지워놨는데 상대는 드론만 잔뜩 찍고 지금 뷰타를 넘겨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런 탱크 하나! 탱크 하나! 아 이런 거 큰데? 네. 탱크를 하면 뭐... 탱크가 어떤 땅으로 이동을 하다가 야 요거를 이걸 가지고 시간을... 아 히드라 네 마리로 시간을 잘 붙이네.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야 히드라... 탱크가 세 마리였으면 이거 진짜 위험한디... 추가 병력을 끊어줬어요. 3탱크가 아니라 2탱크입니다. 탱크가 2탱크라서... 탱크가 길막당하죠! 이거 탱크가... 전투는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러커 숫자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하이브가 올라갔기 때문에 디파일러 뜰 때까지 움직이면 진짜 좋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테라는 한방 병력 근데 전투지. 이건 우리 같은데요. 뒤쪽에 정글링이 끌렸어요. 전투를. 전투는 전투 구도는 가장 좋은 이런 구도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너무 또 들어오는 병력을 잡아먹었어요. 예, 저글링이 정면으로 그냥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서 탱크의 포싱과 히드라 저 네 마리 진짜 잘 쓰네. 총구를 돌려놓고 이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막아낸 거 진짜 이거 막아낸 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구도 예, 가장 아주 테란이 진짜 좋았거든요. 전투가 펼쳐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자 러커와 저희들아 저글링으로 자녀 병력이 정리합니다. 자, 공격 들어오는 병력들을 끊어냈고 예. 스케스를 주지 않는 건 정말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태란이 저구당들이 건물을 띄워서 이렇게 시야학부용으로 쓰는 경우도 와 이거는 기적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러면서 테란 개 14기 빌드 나왔잖아. 이트 메타네 되었다 보니까 드랍까지도 생각을 해야 됐던 예, 조기석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한타 병력이 탱크가 3기가 됐었고 그리고 안전하게 예, 상대방의 저 배스리 중요해요. 저 배스리 어이없이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 반영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가 멀티를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을 텐데 디파일러 나올 때까지 시간을 너무 잘 끌었습니다. 히드라 4기와 그 다음에 정면에 들어왔던 병력을 걷어내는 솜씨로 말이죠. 근데 원래는 진짜 저거에 끝나야 그림이 맞는 건데 히드라 4마리랑 병력 움직임으로 막아낸 거거든요, 이거는. 디파일러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테라는 좀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이용해서 두 군데 동시 확장이죠. 네, 맵을 너무 넓게 쓰는 데다가 전투 자체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디파일러 오기 전에 견제해주고 드랍십 지금 이 타이밍에 야, 드랍십 타이밍 압박감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자, 드랍십! 배슬 점사해야죠. 아, 그렇지, 스컬지 스컬지 점사하고 드랍. 야 이거 좋다. 예, 스컬지 잡아주면서 배슬까지 등장. 배슬도 지금 있습니다. 아 뭐야 JD. 야 지원과 둘. 야 JD 뭐야. 저 병력이 좀 여기 자료 병력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테란이 진짜 유리했어. 드론들 잡아야죠. 드론들. 테란이 너무 좋죠 지금. 공수라고는 하지만 스택만 지금 먹게 되면 드론 잘라내는 데 진짜. 아, 제이디가 죽고 잘하네. 예, 저울링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배슬도 좀. 근데 그래도 테란이 많이 죽은 게 사실이에요. 시대를 바꾸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뭔가 드랍십을 활용을 해서 더 큰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 자체는 좀 쉽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가면서 배슬 끊어내고 저게 어떤 멀티 자체를 근데 경기력 너무 좋은데 오늘 계속이? 그런 플레이까지는 좋았거든요. 되게 그런 경기력을 보내면서 드론 병력도 상대방이 정리를 해주고 네. 아래쪽에는 마인이 있거든요. 네, 마인도 있고 벌처도 있고 이 지역을 어찌됐든 살려야지 12시 확장 기지로. 근데 여기 7시 라인 깨지면 안 되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이 지역을 뭐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이곳에 계속 신경을 집중하게 만들어야 12시 쪽이 그래도 12시 라인에 거거든요? 여기 그렇죠? 멀티 먹은 건 좋았다. 저기 못 먹었으면 진짜 노답인디. 그 부분에 지금 러커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드론 병력이 꽤 돼요. 네, 그래서 해처리를 점사해서 바로 지금은 터뜨리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이건 날아가겠네요. 벌처가 예 건물 부수는 벌처라니 벌처를 좀 이용해서 여기 해처리를 깨네요. 마무리 예 이렇게 되면 아래쪽 멀티 요 지역은 압박받을 게 분명해서 위쪽 테란이 너무 좋다 게임이. 테란이 자원적인 어떤 트러블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 확장 기지하는 것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12시 쪽에 있는 적의 확장 기지도 좀 위협을 받게 되거든요. 예. 네. 와. 자, 좋아요. 예, 파고드는 솜씨 벌처로 활용을 해서 지금은 예, 적의 확장 지역 쪽을 말리게 하는 데에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여기 성분 하나 부여되는 위쪽이 좀 비었거든요. 예. 부여된 임무는 저 6시 저 왼쪽에 있는 확장 보시다시피 막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게임이 많이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확장이 좀 저그가 막기에 급급한 모습이고 훌륭합니다. 조그석 선수가 야 이 게임은 이기기 쉽지 않겠는데 저그가 두 군데를 벌처 견대로 흔들어주고 있고요. 마인 때문에 비석이가 오늘 경기력이 너무 좋은데요. 타는 데다가 그리고 6시 확장 기지 쪽을 지키느라고 병력 소모를 좀 했기 때문에 12시 확장은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 용맹하게 들어가네요. 아주 12시 확장 기지를 반드시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분리해서 변수로 0뮤탈 뽑는 건디 이걸로 딱 하고 나타났을 때 중요한 게 12시에 드론 꽉 차있고 뭐 그래야지 할 만한디 지금 뮤탈은 큰 힘을 받기가 힘듭니다. 큰 힘을 내기가 힘들어요 지금 뮤탈은. 지금 났던 거예요. 예, 요 지역 지금 뮤탈스크가 방위럭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 지역 확보한 이후에 12시 확장 기지 쪽에 있는 저 벌처도 지금은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베슬도 살아있고 여기가 쌩쌩 돌아가야 저그가 할 만한 건데 네. 거기는 이게 아니라서 이레디 한 방이 잘 됐고요. 네. 자, 누가 모이기 전에 지금 흑대밭을 만들겠다 라는 네, 건데요. 여기는 터렛 하나까지 지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 맞으면서 그냥 싸우네요. 골리앗을 그냥 안돼 이건 안돼 구성을 깨놓고 그 다음에 아마 이거 허겁지겁 뽑은 뮤탈로는 안 돼요. 탱크도 깨고는 나오는 병력 네. 저 피해를 받으면서 얻어 맞으면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12시 확장기지 쪽을
골리앗이 너무 세. 들렸다가 앞마당 쪽으로 가면은 골리앗이 수비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일단은 골리앗을 먼저 속아주고 추후에 추가되는 멀티로 추가되는 병력으로 지금은 이 위쪽에 있는 화창기지를 데미지를 주겠다 이 생각 같습니다. 예. 상대 탱크 위주로 잘랐던 이유는 뮤탈리스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상대가 골리앗을 많이 뽑았을 경우 히드라와 디칼러를 활용을 해서 이 지역 쪽을 지금 견제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예. 메카닉 일리로 이거는 테란이 거의 잡았어요. 예, 저 지역 그 드론을 확충. 테란이 거의 잡은 게 맞습니다. 지금 좀 다급해진 이재동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율로 따지면 8대 2 정도는 테란이 유리합니다. 지금 저그한테는 지금 타이밍 한 타이밍밖에 없어요. 이기려면 네, 조기석 선수도 지금 이 타이밍에 밀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밀기 힘들죠. 이것을 바탕으로 자 플레이그 플레이그 거기다가 자 히드라님 보내면서 예. 네. 자 수험이 뿌려지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메카닉 진짜 세. 자 테란의 본진 근처이기 때문에 추가 병력은 빨리 오거든요. 네. 위쪽에 플레이그 뿌려놨었던 병력은 모두 다 제거를 했고요. 네. 야, 저그가 병력이 다쿠성까지 뿌려진 상태에서 위쪽에 좀 생존률이 좀 높은 상황이었으면 더 돌파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테란이 추가 병력 보내면서 아래쪽에 자리를 이거는 저그가 계속 힘들어지죠. 지금 12시 초에 일꾼 붙이면서 지금 자만차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조기석 선수의 병력의 덩어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1위럽에 여기 조기구용 경기력 뭐냐 난리 섰다 섰어. 예, 어떻게든 12시 우측에 있는 확장만은 계속해서 저지를 시켰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이번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답답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과찰관들 통해서 자원줄 하나 마비시키는데요. 아이고 안 그래도 없는 드론 다 집어내요. 이런 것들 활용을 해가면서 테란의 비싼 병력들을 계속해서 안 그래도 없는데 서시 확장기지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은 테란 입장에서는 병력이 모이지 않게 되고 업그레이드는 될지 모르나 그러나 저그의 어떤 그 기본적인 병력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요 상황을 이재동 선수는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드론 숫자도 많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된 벌초 던지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6시도 아이고 지금 마인 예 이게 어느 정도 좀 끝났다. 여유가 생겨야 소수 병력이라도 드랍을 하거나 할 수 있겠는데 그럴 만한 그런 여유가 아직 없는 상태인 야 기석이가 경기력이 네. 너무 좋은데 오늘 계속 뭐 히드라가 나와서 뛰어다니는 가운데서도 좀 지속적으로 이재동 선수를 괴롭히는 요런 포인트네요. 여기에 지금 또 신경 쓰다 보면은 6초 확장기지 예, 분명히 이 병력이 또 깨러 가거든요. 네. 메카닉 병력 2로 벌쳐 들어가고 저기 뭐 경기력 네. 자 아래쪽으로 이 주력 병력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네. 적당히 쌓였을 때 상대방의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앞마당 쪽 본진 쪽을 노리게 되면 이 경기는 잡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기석 선수는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로지 지금 좀 변수가 뭐 생긴다면은 잘한다. 오늘 경기력이 너무 좋다. 본진 쪽이 다 날아가는 건데 그럴 만한 그 인구 자체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이재동 선수라서요. 여기 라인 잡히면 이거 막으러 오기가 힘들죠. 왜냐 배슬도 있어가지고. 잡혔어요. 지금 디팔로 점사에서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 1레데이트까지 네 GG 저기서 야 기석이 경기력 너무 좋다 오늘. 네, 조기석 선수의 어쨌든 그 빠른 대처 이런 것들이 이재동 선수의 기습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경기를 자신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왔고 후에 한방 병력이 진출하는 것을 잘 막아내긴 했습니다만은 네, 멀티 관리를 못하게 만드는 벌처 파워들기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승리를 했네요. 그렇죠. 자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어나가는 조기석 선수 입국심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대를 잘 흔들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 통해서 16강을 확보한 조기석 선수는 잠시 후에 또 이제 조직형식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오늘 테란으로 16강 진출을 이뤄내면서 15번째 AS 16강 리그가 된 오늘의 주인공 조기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조기석 선수 2승 0패로 지금 16강에 합류를 했어요. 네, 네 종 1위로요. 네 너무 기쁘시죠? 너무 기쁜데 네. 표출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아 너무, 왜요 왜요? 아 너무 많은 방청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네,
오랜만에 경기라 떨리네요. 네, 어우 정말 옆에서 보는 제가 다 기쁜데요. 네. 너무 기뻐 보여요 얼굴이. 아, 네. 오늘 경기력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요. 네. 스스로 경기력을 평가하자면은 어떨까요? 일단은 제가 오랜만에 무대에서 경기하는 거라서 그렇죠. 긴장이 너무 많이 됐어요. 갑자기 원래 경기장 오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긴장이 안 됐는데 네. 막상 경기장에 오고 나서 이렇게 세팅해보고 경기장에 와주신 우리 팬분들이나 이제 관중분들 보니까 네.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운 좋게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됐네요. 만족하세요 경기력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첫 번째 경기에서 뭔가 좀 꼬였죠. 상대가 예. 처음부터 좀 무시무시한 거. 데이드가 팬덤이 세긴 세지. 조금 더 많이 했을 것 같고. 데이드가 팬덤 세지. 그 이후에 확장. 근데 기상이가 착각이도 했을 거래. 실패하면서 조금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일단은 머리가 하얘는데 그래도 네. 그냥. 여기서 공격 가는 것보다는 그냥 버티자 어차피 캐리어가 안 가고 있으니까 그냥 아비터나 캐리어가 늦으니까 그냥 버텨보자라는 마인드로 하니까 이기게 된 것 같아요. 저거는 왜냐면 선수의 그 경기에서는 대럭이 네. 걸려버렸어요. 네. 네. 그때 어땠어요? 이거 망했다였습니까? 거의 끝내려고 했던 빌드라서 꼭이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기사기가 너무 잘 막아가지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마린 돌리기가 잘 된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득을 많이 보고 또 명러시를 막아서 제가 그 상황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막 그 머리 싸움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이진용 선수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네. 정말 궁금했을 것 같은데요. 네. 히드라가 왔을 때 오버로드 소급되는 히드라가 왔을 때도 놀랐을 거고 그 이후에 전략 전술 게임인데 노림수들 준비했는데 안 통하면 잔뜩 뽑고 있어서 이기기 힘든 거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드라비업이 돼 있으니까 오버로드 소급이 네. 돼 있으니까 네. 계속 럴커 들어보면 어떡하지 네.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또 이게 역으로 페이크로 제동형이랑 부탈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부탈도 오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예, 잘 풀렸던 것 같은데요. 잘 풀린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결승전 한번 가본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이번 시즌 결승전에 다시 한번 도전하셔야 되겠고 꼭 좋은 성적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곧 조지명식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진출하셨는데 제가 네. 이 선수랑 한번 붙어보고 싶다 하는 선수 있으면 어필 한번 해볼까요? 딱히 네. 그런 다 등장한 선수들이라서 네. 어필보다는 그냥 제가 이번 시즌은 진짜 한번 16강만 꼭 올라가고 싶었어요. 저번 시즌에 탈락해가지고 예선에서 이제 김민철 선수가 나와 탈락해가지고 네. 이번 19강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게임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기쁘고 네. 앞으로도 그냥 누구랑 하게 되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유기석 선수 개인 방송도 하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으로. 일단은 진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또 16강 올라가서 너무 너무 기쁘고 우리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연습을 제가 또 도와준 선수들이 있어요. 또 이번에 박성균 선수랑 그리고 하늘 선수 그리고 김병수 선수 이영환 선수 그리고 윤수철 선수 그리고 한 명 아마추어 분인데 태연이라는 분에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희 방 팬분들이 진짜 이번에 올라가라고 열심히 스폰 게임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이번에 뜻깊게 올라가가지고 좋은 경기력으로 ASL 리마스터 시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조규석 선수.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자 조규석 선수 만나봤습니다. 이제 16강 티켓이 단 한 장 남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휴식 후에 패자전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KT와 함께하는 ASL 이제 패자전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승자전 경기에 선택한 조규석 선수 승리단에 올라갔지요. 단현재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아쉬움을 표현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성훈 선수가 채팅창에서 한숨을 푹 쉬더니 제발 좀 천천히 죽여달라고 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을 좀 저온해서 예. 예, 고온으로 천천히 끓여달라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참 좀 특이한 선수예요. 원래 그냥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끝내줘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고등이 아닌가 싶은데 구성훈 예. 선수 변현재 선수에게 천천히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변현재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치고 나서 멘탈이 많이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오늘 이 두 선수의 대결 기가 없지요. 단두대 매치입니다. 최종전으로 갈 선수가 변했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해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KT 기가 인터넷 ASL 시즌 4 Gotta make sure I was wrong I can tell for the
1차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는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입니다. 오늘 1경기 패배하고 패전을 내려왔죠. 테란 구성훈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전 경기 셔틀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상대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마지막에 졌어요. 네, 중반중반에 좀 이렇게 약간 심약한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병력을 바꿔주고 그리고 과감하게 들어가도 될 만한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지 않았었던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렇죠. 예. 나가요. 셔틀에 집중. 자, 프로 바로 나가죠. 셔틀은 옵션으로 활용을 하고 전진 게이트예요. 군 아니겠습니까? 지상군의 활용이 중요했는데 지상군의 그 운용 자체가 거의 안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 전진 게이트인데 이거를 근데 어디다 짓는가가 좀 중요한데 어디다 짓네? 대놓고 전진 게이트 천천히 죽여달라라는 이야기를 네. 네. 천천히 죽거나 천천히 죽이거나 빠르게 죽거나 빠르게 죽이거나 그렇죠. 하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와서 전진 건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모르겠지? 라는 식으로 일단 입구를 안 맞기 때문에 그냥 가스러시 페이크에 당하면 안 돼요. 저 게이트 짓고 올라갔을 때 이게 가스러시다 이렇게 속으면 큰일 나는 거고 그 전에 배럭을 빨리 지으면 잘 막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이 테란도 정찰을 안 한 상태에서 생도불도 하는 그런 맵인데 오케이 일단 배럭은 일단, 바로 지었어요. 뭐가 오더라도 막 최대한 한번 막을 수 있는 형태로 건물 배치도 좋고요. 이러면 네. 가스러지까지 해주면 네. 좋죠. 변현재 성창도 바로 보내면은 상대방이 아, 내 채팅에서 했었던 내 이야기를 완벽하게 네.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것도 알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야, 이것도 대놓고 전진 게이트네. 네. 알고 지금 확인하고 갑니다. 이건 네. 지금 타이밍에는 이거 부실 네. 수는 없고 네. 저 SCV와 이제 마린으로 잘 컨트롤로 막아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괴롭혀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선수 교체까지 해가면서 나쁜 상황은 아니야. 테란이 완성시키겠다는 의지. 네. 근데 이제 질러 컨트롤과 네. 마린 컨트롤의 승부입니다. 초반에 이제 토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긴 해요. 들고 예,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네. 큰 타격을 주고 네. 안 그러면은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준비해온 빌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의도가 강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이 뭐 자원을 모아서 이 확장 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게스러시까지도 또 생각을 했던 그 구동원 선수라서 네. 일단 게스통을 올리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게스를 너도 올려라 네. 하고 강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데다 게이트 진 것이 아니라 그냥 안면에 지 안면 게이트거든요. 그렇죠. 네. 대놓고 나 간다라고 알리면서 네. 상대를 껴. 아 말이 꼈다 말이 꼈다. 네. 오. 최선을 보냈어요. 이건 투 질러 때 조심해야겠다. 이거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러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첫 질럿 첫 프로브가 오래 살아남아요. 두 번째 질럿이 왔을 때도 예, 상대방에게 빨리 빨리 버텨야 돼. 와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오케이 배럭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 하나 좀 잡아내면서. 네. 저 현재 계속 이어나오고 있죠. 독기까지 완성됐고. 네. 진짜 말이에요? 말이 컨트롤 별로 안 좋은데요? 안 죽었어요. 툭툭 건드려요. 예, 건물 짓는 거 지금 저 질럿 붙여놓고 팩토리 빨리 못 올라가게 만든 다음에 본인은 또 본진 쪽에서 가스통이 올라가고 있는 말인 컨트롤이 별로 영 별로다 오늘. 질럿 잘 모았거든요. 팔이 안 닿아요. 팔이 짧. 팔이 짧. 아 구성은 오늘 컨트롤이 영 별론디요. 아 이것도 손대기 당하는데요. 아 이거 전진을 게이트웨이를 짓고 팩토리 부드러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저 SCV가 또 바깥쪽에 있을 때 옆구리 입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질러지 이동 한기도 위협입니다. 네. 또 팩토리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아, 예, 안 잡혔어요. 와 그래도 비벼져가지고 다행이다. 저거 만약에 안 비벼졌으면 큰일 났어요. 운이 좀 필요해야 되나요 구정훈 선수 SCV가 아 잘했고요. 예,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계속 지워줘야 되는데 예, 드라군까지 와 팩이 이제 완성됐는데 라군이 떴다. 머리들은 그 질럿은 되게 좋은 상황이죠. 드라군이 질럿이 때려놓은 거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피해 너무 많이 보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일을 못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모리 사냥 해야 돼요. 모리 사냥 네 하나 잡고 요 그래도 이거 피해를 너무 근데 맞아 지금은 또 지나갑니다. 여기 지금 건물이 이거는 건물로 심시티로 막아야 돼요. 나오는 병력으로 막을 수 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은 벌처를 안쪽으로 들여 라구나 라구는 잃었었던 일꾼을 아예 건물로 건물 바리케이드 안 되게끔 이 건물 바리케이드 안 되게끔 하려고 저기다 건물까지 지었던 건데 일단 그 밑에다가 지었습니다. 방해하려고 들어오지 못하게 네 최선을 다하는
게이트가 좀 완성이 됐고, 네. 자, 드라군이 아마 시간이 좀 걸리고. 네. 이거는 테란이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네요. 귀찮아요, 여러 가지로. 예. 예. 자, 올라갔어요. 아, 올라갔어요. 아이고, 자, 이거는 거의 예,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의 피해인데요. 여기 탱크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 그렇죠. 계속 누적되잖아요. 이번에 머린도 끊겼고, 드라군이 두 기인데다가 게이트웨이가 아직 제거가 안 됐기 네. 때문에 예, 와, 사업 됐다. 끝났다. 게임 끝났어요. 세기가 모여서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예. 저기다가 아, 이거를 막아낸다 해도 했겠네요. 진짜 예, 좋아요. 부스가 이 안쪽에서 하나 더 뽑았겠네요. 그리고 여기 그렇죠. 때리다가 이제 1분까지 네. 아, 1분 견제가 와, 너무 안 좋은데? 아, 너무 잘 됐는데요. 네. 어? 자, 세기입니다. 자, 이거 탱크 따입니다. 조심 안 하면 저 원탱크 잡혀버리게 되면은 뭐 드라군 세기가 다시 언덕 위에 올라와서 네. S10을 또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잃지 않고 그냥 입구 쪽에서 수비 S10을 리페어해가면서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확장 가져가는 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투 탱크까지 모았어요. 네. 하지만 일꾼 손해가 좀 꽤 있었고요. 부스가 예, 진짜 이상하죠. 프로듀스에 네. 비해서 네. 드럼 색이 네. 저기 투탱이다. 투탱이다 현재야. 뭐냐 예, 뭐냐. 그러니까 2기이기 때문에 예, 3드라군 정도로 아까처럼 비빌 수는 없는 네. 상황입니다. 게다가 뒷마당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아, 기본 병력을 어느 정도 아낀 상태에서 아, 이제 플레이가 돼야 되거든요. 테란이 너무 불리하니까 일부러 탱크 계속 찍으면서 이거 한 타이밍 잡으려고 하는 건데 타이밍 안 잡혀요. 왜냐면 이 맵은 영원덕이라서 노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안 됩니다. 어중간하거든요. 지금은 노려야 되나 싶은데 과감한 판단, 뭔가 좀 어려울 때는 과감한 판단을 보통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린 뭐 저 일단 바깥쪽에 있는 게이트웨이 하나이고 상대가 또 이 추가로 지었던 게이트웨이 하나이니까 네. 네. 네, 뭔가 빠른 테크라던가 이 게이트웨이 깨도 압박이 안 돼요. 뭐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예. 이게 확장 따라간다면은 이건 거의 뭐 이 경기 잡기 힘들 정도로 네. 차이가 네. 좀 와, 자, 드라군 숫자가 예, 꽤 되니까 드라군이 너무 많아. 네, 체력 빠진 드라군을 골라 예. 찍어 잡는 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파일럼 부수고 드라군이 너무 오버하는데 여기에서 텔 숫자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뒤에도 또 예. 마인까지 그, 예. 네, 입구 쪽 두드리던 예. 그 아, 벌처가 살아남아서 마인까지 지금 예, 매설을 뒤에다가 해놨어요. 예. 돌아옵니다. 판단들이 이거 나올 때까지 최대한 불리하네. 지금 본진은 오히려 횡하거든요. 아, 마인이 지금 대놓고 야, 매설이 안 돼요. 매초 차이였거든요. 와와 근데 그래서 맞았습니다. 대면 들어가고 예. 입구가 위쪽 올라가면 시간 끌고 예, 근데 리버까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어찌됐든 끌었어요. 아, 지금 끌었어요. 발목 잡았네. 원했던 건 이 드라군들이 무조건 퇴각을 예. 했어야 되거든요. 집중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인을 밟아도 이거 시간 끌린 것 자체가 이미 손해예요. 죽고자 하니까 살았어요. 예, 경기가 아주 기상천외하게 흘러갑니다. 세기가 여기까지 예, 탱크가 드라군의 대모험 예, 탱크가 밀고 나올 것 같으니까 드라군 세기가 다른 길로 돌아서 본진 안쪽으로 와, 영원도 어찌됐든 영원도 리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어주는 것이 목적이었고 시간을 실제로 끌었어요. 머리도 그렇죠. 머리도 다 끌었고요. 그렇죠. 자, 이제 리버 떴는데 예. 테란 아무것도 없죠. 본진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겠네요. 끝났죠. 숫장도 굉장히 늦고요. 우와, 이거는 시간을 꽤 끌어주면서 상대방의 병력에 발목을 좀 묶었고 네. 리버가 너무 빨라가지고 예. 터렛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공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머리도 잡혔으니까 네. 네. 그리고 베록스도 떠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뭐 예, S12를 한동안 피신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로 정도로. 피해를 못 줘도 유리해요. 네, 타이밍 자체가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입구에서 또 피해 줄 거고. 오! 오! 야, 아까 저 드라군의 유산이죠. 예, 드라군의 그렇지. 유산. 예. 드라군이 뭐 엄청 뭐, 뭐 잡아준 건 아니었지만 툭툭 쳐놨던 탱크였기 때문에 네.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자, 드라군 내려놓고 SCV 아이고! 그냥 근데 뒷마당으로 또 갑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요? 네, 미네랄 뒤쪽으로 스캐럽이 갖다 붙는 바람에 오우. 야, 여기는 그 탱크 네. 다시 두 번째 유산 와. 드라군이 남겨놓은 유산을 네. 지금은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대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머리를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셔틀이 HP가 안 단 상태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못 접어 나왔겠다. 안바람 쪽에다가 넥서스를 지어도 편안한 상태입니다. 네. 초반 견제를 통해 상대 흔들고 난 이후에 이번에 셔틀로 병력 탱크 한 두 개씩 갈가먹었고요. 네.
이거는 투셔틀 뽑아서 아머리 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마우스 잡고 있었다 그럼 투셔틀 뽑아서 삼질럿이랑 투리버랑 저 드라곤들이랑 가면 게임 끝나요. 가시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렇죠. 암상해요. 될 정도로 원팩토리에서 아머리까지 올린 거 받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꿔주기만 해도 유리한데 바꿔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가면 끝납니다. 준비를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잘 먹고 있는 프로토스거든요. 공격이 안 된다. 공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생각이 확실하게 들게 되면 역시 현재도 똑같이 하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은 변준재 선수가 마음 놓고 소수 병력을 센터 쪽으로 진군시키면서 스피드업도 됐겠다. 셔틀에 태워서 언덕 위에서 원팩에서 탱크가 그래도 한 개로만 탱크가 한 번 줄기 시작하면은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아니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언덕에 있는 탱크 4기는 그냥 셔틀 2기로 위에다 떨궈고 제거해놓고 드라곤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끝났습니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임 끝났습니다. 자, 돌려 정상! 돌려 정상! 리버까지 투리버입니다. 아, 리버 다 내렸어요! 내리기 다 내렸어요! 내렸어요! 기가 막히게 잡는데요. 예, 이게, 이게 완벽하게 뚫린 상황이죠. 그렇죠, 입금 뚫었어요. 없어요, 막을 게 없어요, 막을 게. 언덕 위에 탱크 4개 있는 것이 전재산이었는데 두 번째 팩토리 머신샷 붙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제제! 제제! 셔틀 플레이! 야 이러면 변현재대 이재동인데 이거는 이재동이라고 안심 못하겠는데요? 투혼에서 변현재 저기든 잘하거든요? 그 장점을 살리는 플레이가 이번에는 나왔고요. 예, 그로 인해서 최종전까지 살아남는 선수가 됐습니다. 예, 와 진짜 지독하게 연습 잘하네요. 성훈이 이제 맨하게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셔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손쉽게 경기를 가져가주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전진계를 통해서 실러스로 상대를 흔드는 성공을 했죠. 우선 이번 경기 변현재 선수의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최종전 매치에는 이재동 선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변현재 선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투혼만큼은 자신감이 넘친다. 나의 맵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겠죠. 아무래도 오래 사용됐던 그런 맵이다 보니까 정감 있는 맵이기도 하고 네. 좀 자신이 있을 겁니다. 이재동과 변현재 선수 부산 예선 뚫는 사람 다 떨어졌어?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나한테 내가 올라갔었어야 돼. KT기가 인터넷과 함께하는 ASL 시즌4 24강 최종 야 우리 이재동 진짜 시간님이 또 오실게 아리가또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판 딱 말씀드릴게요. 변현재 투혼 저그전 잘합니다. 이재동 투혼 투수는 잘합니다. 게임은 굉장히 재밌는 게임 나올 것 같은데 오프의 변수 오프의 중압감 변현재 아직 제가 봤을 때 오프에 제대로 적응 못했어요. 차별을 못한다라는 것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경기에서 변현재 선수가 또 어떤 반짝이를 보여줄지가 관전 포인트죠. 예 변현재 선수가 원했던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는 손을 풀고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서 올라가겠다라는 생각 변현재 선수의 그 생태로는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동 선수가 분명 2승을 노렸을 것이거든요. 네. 예, 과연 누가 올라가게 될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전 대결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최종전 대결의 시작하겠습니다. 보자 어떻게 될지. 아이고 우리 촉투비 형님이 85개로 1000개를 채워주셨네요 형님. 아이고 수병님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라스트 경기 이재동 vs 베넨트 최종전 16강의 마지막 멤버를 뽑는 거예요. 최종전 오, 자,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진 형 이재동 선수입니다. 걸렸네. 승자전에서 조기석 선수에게 패배하고 최종전 내려온 이재동 선수예요. 이마선 프로토스 변현재 선수죠. 패자전에서 구성 선수를 잡아내고 최종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변현재 선수의 반짝이가 성공하면서 테란을 꺾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그전이에요. 그것도 이재동. 예. 너무나도 많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재동 선수 아니겠습니까? 좀 긴장이 되죠. 네. 이름만 들어도 그 정도는 조지명식까지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왔다. 오늘 이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지명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10년째 JD 팬. 예, 오, 잘 오셨습니다. 네. 조지명식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선수가 조지명식. 저그가 한시에서 미네랄 부팅 잘 돼가지고 예, 저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 그 선게이트 플레이가 아니라 파일런 하면서 정석 출발이네요.
16번째로 16강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포지더블의 가능성이 높은 8런 예, 경찰이죠. 네. 예, 이재동 선수, 거기에 변현대 선수 한 번씩 발변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손이 풀린 상황이고 정차변이 보내서 확인하고 있죠. 예. 변현재 오프를 확인했고요. 예. 위치 파악하고 예. 선수 현재 선, 이어나고 있어요. 선기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이 변현재 선수인데 아무래도 위치상 5시다 보니까 자, 일단 포지 쪽으로 바닥을 잡겠습니다. 네. 여기서 상대방의 초반 출발을 보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전화에 좋아하고 전화에 좋지 포지 자 포지 더블레 그리고 네. 이쪽은 오버프리유 정석 빌드 오버지유 오버프리유 안마당 일단 뭐 앞선 경기를 통해서 변재 선수가 아 근데 나는 세 꼬시로 먹는 건 진짜 좀 그래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세 꼬시로 회 그냥 회로 먹는 게 좋겠네요 따라가서 와 한방 진짜 얼마나 났거든요 예 화 좀 많이 났어요 저걸 따라간다고? 자 분노해 현재 예. 오 이렇게 되면은 넥서스 타이밍이 좀 더 빠르죠. 전제 한번 성공했고요. 예. 볼링을 먼저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구에 방어 타워 공차 좀 들어오고 있는 변현. 야 근데 육쪽 흘리는데 프로브로 이거 안 끌면 이거 뭐하냐? 현재야 왜 프로브를 안 끌었냐? 캐논 13렉 상대 빌드를 확인하는 캐논인데. 봤는데 이건 아 무시하고. 야 이거 잘하면 제가 봤을 때 육쪽 흘링 잘하면 사적 흘링 이상 센 까면 이거. 게임 기울 수도 있어요. 왜 프로브도 안 나오지? 육적을 못 봤나? 게임 끝났어요. 이거 사적을 들어가요. 최소. 아니면 아마다 캐논 깨져요. 프로브가 없네. 깨졌다. 끝났어요. 게임. 자 그냥 저형을 때리고요. 예, 깨집니다. 왜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선수가 하지? 여기서 말리네요. 상황 판단이 게임 끝났습니다. 와 진짜 예. 프로브가 한 셋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캐논에 달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저걸이 양을 확인. 봐봐 내가 말했잖아 오픈물의 중압감이야 이게 현재가 막말로 온라인에서 스폰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안 좋은데요? 예, 이게 오프라인의 중압감. 마지막에 긴장을 하네요 이 변현재 선수가. 예. 자 여기서 1분 전에만 네. 만들어줘도 좀 이득보는 싸움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막아도 안될 테니까 추가 저글링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말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그냥 보인다는 거고요. 이 네. 자체가 개 씹손해거든요. 체벗이라든가 이런 병력 나오기 전까지 아니 이거 해야 되는데 그 프로브로 수비를 하는 그 이거 분명히 또 처음 안마당 아니면 무조건 끌어야 돼. 그 동안에 분명히 또 저그가 앞서갈 수 있는 만한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브로 무조건 끌어야 돼. 내기 내기입니다 내기. 네 그래서 프로브 잡을 거예요. 프로브 점차. 네. 하나 두기. 아 여기 손에 좀 보내요. 네. 그냥 요 두기는 들어가서 상대방의 어떤 그 이후에 가스 캐는 프로브라든가 이런 것들 가스통은 안 지어져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뭐 지금은 저글링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저걸로 이거 토스가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하기 때문에. 가스도 못 올렸네. 조기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드론 생산하고 레어 탈크 좀 올리고 있어요. 야, 그래도 거의 뭐 통통 비어 있는 그런 상태. 파일론까지 부서진 상태인 것 치고는 프로브가 좀 많이 살아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자원 채취 안마당 쪽까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질럿은 바로 지금은 상대방이 어찌됐든 간에 계속 이제 드론을 채울 만한 시간이니까 예. 드론을 채울 만한 시간이니까 지금은 한번 찔러보기가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오지 예. 말라라는 이런 의미죠. 예. 저그가 태클을 눌러버렸기 때문에 태클을 확보를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맞는 것도 막는 저그를 수비하는 것도 수비하는 거지만 일단은 상대방의 태클에 대한 어떤 부담도 예.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이게 질럿이 찔러보는 형태로 그러니까 정찰도 정찰인데 지금 질럿도 좀 평소보다 가난한 상태에서 질럿도 꾸준히 찍다 보니까 깨통이 더 늘어졌어요. 네. 이 테크가 저그가 테크를 빨리 올리게 되면 프로토스가 비슷비슷하게 테크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근데 제동이가 진짜 잘하는 게 이런 거 질럿한테 막는 드론 빼는 거 진짜 잘하더라. 저글링 난입하고 추가 저글링 뽑으면서 다른 스타팅 포인트 안마당 쪽에다가 해처리를 찍고 바로 레어를 드론 확충보다 더 먼저 눌러 놓고 그 이후에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테크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건 그냥 뮤탈 찍어도 이제 되겠다. 이제 테크가 확보가 되고 있고 코어도 안 올라간 상태에서 발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빠지게 하면서 지금
네, 저글링이 또 난입돼요. 또 난입돼요. 아, 본진 들어가세요. 네, 이러면은 대기감 열심입니다. 친구 만났어요. 가스 캐는 프로브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캐논을 본진한 쪽에 이제 지금 건설을 하고 말았어요. 태카 느리니까 계속 손해보죠. 네, 끌려가고 있습니다. 변현재. 자, 끊어야죠. 네. 저는 피해 최소화 해야 됩니다. 스타게이트 지금. 아직도 네. 못 올린 거 아니야?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걸로 입장인데, 아, 스타게이트를 올리고 이게 상황 보면서, 예, 상대 테크 보면서 유타를 뽑을까? 뭐랄까, 그냥 뽑겠다. 마음대로 했는데 뭐 하는데? 일단은 유타를 뽑네요. 게임 끝나겠네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두기 아까와는 또 다르죠. 하나가 때린 것과 물론 게임 안 끝나도 토스가 졸라 불리하게 돼 있는 상황. 커세가 한 마리도 안 나왔는데 뮤탈이 찍혔어요. 가스를 두기가 꾸준히 막긴 막아도 막긴 막을 수 있겠는 눈치는 깠는데 토스가 졸라 불리해. 있는 그런 상태이고 크로토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요. 그렇죠. 질럿이 예.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데 예, 본진한 쪽을 돌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 조금 이제 실수가 나온 것 같고요. 예. 뮤탈스크를 벌써 찍혀서 나왔습니다. 이거 뮤탈스크에 대한 대응을 한동안 하느라고 뮤탈이랑 저글링이랑 캐논 깨고 게임 끝내려고 할 수도 있겠다.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뮤탈 저글링 같이 가서 제동이 성향상 유리할 때 좀 잘 끝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아, 여기 뮤탈로 맷집 저글링과 함께 예. 끝났다. 입구 쪽에 캐논 어쨌든 넥서스 근처에 캐논을 하나씩 지어야 됐기 때문에 아하. 입구 쪽 캐논은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뮤탈 스킬에 이런 정도로 그 신경 쓰게끔 만들고 다른 체제로 전환해서 정면을 확 밀어버렸을 때 맞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 좀 캐면 캐논 하나는 저 여기를 하나 숨겨있거든요. 네. 벗겨들기에도 예, 신경질을 숨겨놨어요. 그냥 앞마당도 올라갔습니다. 초반 네. 저글링, 육저글링에 입구를 허용한 것 자체가 변현재 선수에게는 엄청난 패착으로 그렇죠.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글링 한번 들어갔을 뿐인데 경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도 뮤탄스키로 계속 흔듭니다. 세로 방향으로 바로 뛰어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못한 것도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네. 아, 앞마당이 그냥 날아가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계속 정찰을 일찌감치 했던 이대동 선수거든요. 이 넥서스 주요 건물도 여기 다 힘들고 깨게 되면은 네. 사실상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죠. 마지막 경기에서 한 번의 어떤 그 판단 미스 또 한 번의 컨트롤 실수로 24강에서 탈락하는 선수의 심경이라는 거는 헤아리기 좀 어렵지만 네. 머릿속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거예요 아마 그 아쉬움이. 그렇죠. 정원까지 들어가면서 여기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토너에서의 그 경험도 굉장히 많았던 변현재 선수이고 자신감도 네. 있었던 그런 맵이었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경기를 내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뮤탈리스크 경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커세어도 좀 쌓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뭐 앞마당 쪽에 정원님들만 꾸준하게 지금은 뭐 찍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거 막는데도 좀 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뭔가 네. 역습이 나갈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이 예. 와, 체력이 골고루 빠져서 거기에 신경 쓰려고 갔는데 스코지가 날아왔네요. 네. 자,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변현재 선수거든요. 예, 허세가 나오는 동안에 프로브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심정으로 지금은 프로브를 때려주고 있네요. 네. 네. 뮤탈리스크로 견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 뭘 뽑아도 지금은 뭐 히드라를 뽑아서 밀어도 되는 상황이고요. 네. 네. 어떻게든 재건해보기 위해서 그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드라가 나와요. 다음 카드 히드라. 나왔죠. 막을 수 있는 거는 커세어도 아닐 거고 오버로드를 다수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지상군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캐논, 예, 질롯은 거의 뭐 있으나마나 수준이 지금 돼버렸고 네. 테크 자체가 투스타인데 코세오가 뭐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다른 테크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나 어떤 저러나, 것이 오더라도 이걸 어떻게 막나 싶을 겁니다. 예, 네. 그러나 저러나 그 사주 보신 분 그 사주집 다시 가면 안 되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네. 24강에서 뭐 탈락하니까 막 위로가 필요하다 네. 이런 식으로 예, 뭐 글이 올라온 게 그 뭐 진위 여부로 확인할 수 없으나 여기서 지지. 마지막 경기 초반에 뽑아놓은 저글링이 변현재 선수의 입구를 돌파하면서 흔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를 승리로 이어나간 이대동 선수가 16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글링 6기 내려와서 아무것도 야 이거 오프라인이라 중압감이 큰가 현재가 오프라인이 긴장 많이 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테크 자체가 너무나도 늦어져 이런 실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재동 선수의 어떤 공격이든 간에 맞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통해서 이재동 선수의 16번째 선수로 16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16강에 멤버가 좀 확정이 됐고 이 변현재 선수는 아쉬움이 좀 쌓인 상황인데 이번 시즌에
완벽하게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더라도 다음 시즌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기회는 계속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아쉬움은 더 이상 뭐 말로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쉬운 마음이 들 거고요. 예, 한 순간 조금만 더 세심했으면은 예,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빈틈을 노리면서 상대방의 허리 찌르고 승리했다는 이재동 선수와 16경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재동 선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재동 선수. 감사합니다. 네,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마지막 16강 진출자가 되셨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조금 아슬아슬 해가지고 최종전까지 오게 돼가지고 살짝 마지막에 좀 긴장했는데 그래도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네, 경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1, 3세트는 조금 간단하게 경기를 끝낸 것 같은데 2세트에는 상대 의도를 빠르게 파악을 하고도 고전했어요. 아, 팬 오지게 많네. 원래 제가 오늘 오면서 공격적으로 하면 질 것 같고 수비적으로 하면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도 공격적으로 하다가 진 것 같아요. 그럼 그 성향을 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24강 완벽하진 않았지만 아까 그 인터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승을 바라보는 건 확실하죠? 경기력은 별로 좋지 않지만 목표는 우승입니다. 예, 우승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조지명식이잖아요. 붙고 싶은 선수 있으신가요? 뭐 아무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조에 들어가든 다 강한 상대들이기 때문에 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자신감이네요. 끝으로 우리 응원해주신, 또 현장 찾아주신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하셔야죠. 일단 응원해준 많은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24강은 제가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팬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